저는 소여라운드 반갑습니다. 김자재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영웅 스킬이 사기라면 2탄님입니다. 참고로 데디소님은 제가 초대한 게 아니라고요. 제일 빨리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또 들어왔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참고로 이거는 운반님이 만들어주셨고요. 역시나 코드는 32RCC입니다.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장. 자 일단은 이렇게 1탄은 디바부터 시메트라까지, 이제 2탄은 애쉬 투 제나 타임입니다. 한번 애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부터 해볼게요. 시프트부터. 오 시프트가 폭발이 일어나네요. 폭발. 이 스킬은 이거는 보기도 전에 죽어버렸네요. 불타고 있는 동안은 애쉬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데미지가 2배 증가합니다 라고 하네요. 불타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방이죠. 데미지가 2배니까 약간 강화제, 강제 강화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나루토의 밤가이처럼. 자 다음은 에코. 에코 한번 써볼게요. 에코 우클릭은 데미지가 세진 건가? 이도 뭔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약간 이펙트가. 시프트는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뭐야 이거. 아 그러네, 우클릭은 내 근처에 이렇게 뭔가 만드네. 탄마게임처럼. 아 빔은 상대 이속이 느려진대요. 아 그러네, 맞은 대상이 이속이 느려지네요. 저 때려주세요. 자 위로우 이 스킬 한번 봐볼게요. 이 스킬 이 스킬이 이제 커지나봐요. 내가 더 맞추기 쉽게. 어쩌라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 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크렛 한번 시프트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위에 못 떴는데? 우와 터지나 보다. 아 시프트 맞으면은 잠시 뒤에 터지나 보다. 이리 와. 아 이런 식으로 터지나 보다. 오 이건 좀 신기하다. 넌 이미 죽어있다 이런 느낌이네. 너니? 오 좀 멋있다. 이 스킬은 달라진 게 없나요? 맞은 후에 5초 정도 못 움직입니다. 느려져서. 아 2초는 못 움직인다 하나요? 여긴 위더우메이.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르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킬 쓰면은 안녕하세요. 아 좀 작아진 이 스킬을 쓰면은 기우미가 되고 포탑은 아 두 개 설치하네요 포탑은. 트레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서. 트레이서는 전멸이 있죠? 안녕하세요. 아 전멸하면 한 조를 만드는 거야? 아 이런 느낌인가 보다. 뭐야 뭔 느낌이야? 뭐지? 한 조는 아 실험봇이라고? 아 실험봇이래요 여러분들. 아 스킬인 줄 알았어요. 뭐야? 아 이거 그런 느낌이네. 이거 전멸로 상대 맞추면은 얘가 따라와요. 아 따라오네. 역행은 역행 거리에 따라서 전멸 횟수가 늘어난다고요? 더블로 가. 우와 여러 개 생겼어. 우와 우와 이건 신기하다. 우와 그러면은 이거를 얼만큼 끌고 갈 수 있느냐. 뒤에 숨어있지 마세요. 안돼 당신만 차려봐. 이렇게 상대를 끌고 다니고 낙사를 시킨 다음에 난 돌아오는 거지. 오 이렇게. 와 야 이건 좀 신기하다. 이건 약간 되게 신박한 방법이네. 이런 워크샵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와 역시 운밤님. 와 오케이 그 다음 파라. 파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이 좀 달라졌겠죠? 스킬만 사기니까. 아 이 스킬을 맞으면 상대가 기절을 하네. 아 그 파라는 계속 날 수 있나봐요. 아, 파라는 계속 날 수 있네. 부스트는 자기 밑에 폭발이 일어난다고요? 아 그러네 폭발이 일어나네. 그렇지 여러분들,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서 위로 뜨는 건데 그럼 밑에 폭발이 일어나야겠죠 여러분들. 방구아님? 방구 아닙니다. 뭔 방구야. 폭발이지 멋있게. 자 네 한조. 자 시프트. 아 시프트도 폭발이 일어나네요. 약간 이번엔 폭발적인 게 맞네. 뭐지? 중국산인가? 자 한번 이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개간지다 이거. 야 이 스킬 맞으면은 상대 끌려가요. 약간 인유아사 같아. 아 여러분들 인유아사 아시는구나. 인유아사가 자기한테 짝사랑하는 애한테 화살 맞고 남의 봉인 됐다는 그 설.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헤드 맞춰버렸다. 오! 오 약간 진짜 그런 느낌. 이건 좀 멋있다. 오케이 자 이제 힐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힐러? 힐러가 아니겠죠. 거의 딜러겠죠? 오 야 우와 이거는 야 파동이 두 번 일어난다. 뿅
뿅.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칼군무인데 칼군무? 여러 명을 날리면 중첩이 된다고요? 아 진짜? 아 F를 누르면은 상대편이 생기네. 아 여기 실험하기 좋게 한번 해보자. 우와! 야 이거 하나만으로 개사기네. 이거 약간 아이돌 느낌. 선바리 큐 뿅. 와 루시온 그냥 이러고 있어도 개사기네. 뭐야 이거 프로듀서 뭐 101이야? 너네 뭐 아이돌이 되고 싶어? 좋다. 와 이거 개사기네. 이거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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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님 저 죽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운반님 에임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여 좀 아시네. 자 그럼 한번 이제 메르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천사를 타면 상대태만 보이면 연막이 생성됩니다. 아 그러네. 아 상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막이 생기네. 상대팀 시야를 가려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한조 아 네 한조 왜 이거 볼 때마다 웃기지? 이 스킬은 따로 뭔가 있나요? 사용할 때 무적이 됩니다. 아 이 스킬을 쓸 때 이렇게 무적이 됩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좋은 거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죽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모이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방금 사라졌었는데? 어 뭐야 아 이렇게 위로 떨 수가 있구나. 자 그럼 이 스킬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이거 3개 달리는 것 같은데. 아 구슬 하나만으로도 상대 죽일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봐봐요 제가 죽여볼게요. 자 비트 따라 움직여. 오케이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봐봐 구슬이 하나 돌아오기 전에도 피 200은 죽어. 근데 이거 우클릭까지 하지? 거의 이제 딜러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죠. 특히 겐지 같은 애들은. 바티스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 뭐지? 여기로 들어와. 불사장치에서 나가도 적용된대. 아 그러네. 불사장치에 나가도 5초 동안은 불사 상태예요. 시프트는 상대를 미네요. 야 이건 약간 그래도 완전 딜러보다는 얘는 서포터 느낌이 더 많이 극대화됐네요. 약간 패시브 최대 중첩시키면 손브라 소리가 나는데 그때 점프해주세요. 웅크리기야. 아 웅크리기? 아 제가 아 웅크리기 아 아 웅크리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과라서. 아 예. 우와 아 이렇게 아 우와 뭐야 야야야 이 바티스트 개사기인데 이거? 약간 둠피스트 파멸해! 사망. 자 브리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깃해. 어 뭐야 부끄럽게 왜 다가와. 아, 아직 우린 이런 사이 아니잖아. 일로와.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하하 오 약간 그런거네. 야 불츠 됐네 불츠. 뭐야 브라운만 믿으라고! 어어 이건 방패 엄청 커졌네요. 아 기절도 되네 기절. 와 상대를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스킬 이 스킬은 방어막이 좀 커진 것 같네. 보호막을 받으면 대상은 100 자신은 50의 방어구를 얻습니다. 와 개좋네 이거. 얘는 약간 밸런스 좀 좋다. 얘는 약간 팀원들이랑 협동을 해야 되네. 밀당 뭐야 브리깃에 약간 너무 밀당 오지는데? 너무 밀고 당기는데?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사랑해! 당기고 꺼져! 하고 밀어버리고. 자 이제 아나 아나랑 제나타만 남았습니다. 아나랑 제나타 너 뭐하냐? 이거 내 시체 니마? 일단 아나 한번 수면총 어 이렇게 수면총함 일단 수면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임마! 5분만 5분만 어 밥 다 됐어 일어나. 어, 엄마 5분만 때리기 전까지는 안 일어난다고? 엄마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봤을 때 전 이런 모습이었군요. 이 엄마들이 우리를 깨울 때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버워치 하고 있을 때 팀원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봐 얼마나 속이 답답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루시우는 6인 밀치기를 하는 꿈을 꾸고 있었겠지? 오 이봐! 아 이스케 맞으면은 나노광화제 되네. 잠깐 동안 나노광화제 되네. 어 상대한테 쓰면 터지네. 상대한테 수류탄 쓰면 터지고 우리 팀은 나노광화제 주네요. 잠꼬대까지 하네?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 엄마 5분만 어휴 엄마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엄마. 자 제다타. 어! 아 주먹만 되네. 야 점프킵 날라다닌다고요? 그래 날라다니다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다타 뭐야 양아치 됐는데 양아치? 야, 뉴스에 나오겠다 이 정도면은. 야 돈 있냐고 돈 있냐고. 야 너 메이플 아냐? 머니 좀 줄래? 메이플 안 한다고? 아 제다타는 그냥 딜러가 됐네요 여러분들. 때릴 때마다 내 방어력도 올라가는 건가?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모든 영웅들이 스킬이 사기라면 2탄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다시 한번 만들어주신 운반님 그 자고 있는 데디손님 감사합니다. 운반 참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데디손님 내 방에 시참하고 싶은 다른 유저들 마음 아 왜 너만 하냐고 어떻게 빨리 들어오냐고 나도 한다고 왜 너만 하냐고. 그리고 이거 데스매치도 있어요. 선매전 선매전이 있습니다. 선매전의 코드는 40VBS입니다 연습전투는 방금처럼 하는 거는 32RCC이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